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플렉스의 강효주입니다. 최근에 중국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은 폭등한 반면에 중국 기업들은 너무 눌려 있다 보니 이 사이에서 기회를 찾아보고자 하는 거겠죠. 실제로도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 속도는 좀 둔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고 2차 전지 출고량도 락다운 끝나고 다시 잘 오르고 있는데 사실 주가만 나락으로 빠진 상황이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중국 2차 전지 빛을 볼 날이 오는 것일까? 여기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SS 비중이 높은 기업이어야 할 것.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2차 전지 관련주가 계륵이 된 이유는 단 하나죠. 미국의 IRA 때문에. 과거에는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전기차 3대장 국가인 중국, 유럽, 미국 시장을 다 모두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미국이 IRA라는 정책을 내보내면서 중국산 제품의 경우에는 미국향 수출이 막혀버린 데다가 유럽도 비슷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생겨버렸습니다. 중국이 먹을 수 있는 시장이 3분의 1 토막나겠구나 걱정됐던 것이 지금 중국 2차 전지 기업들이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죠. 미국 IRA 정책이 중국 2차 전지 밸류체인에 미치는 자세한 영향이 궁금하신 분들은 4월 4일자 방송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주가가 싸졌어도 미국과의 갈등이라는 커다란 불확실성이 있다면 접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런데 미국의 IRA 영향과 동떨어져 있는데도 주가가 눌려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럼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볼 타이밍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서두에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ESS 시장입니다. 전기차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 대부분 모르고 있지만 2차 전지의 또 다른 수요처인 ESS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ESS 시장 출고량 전년 대비 122%나 늘어났고요. 시장 조사 기관들은 시장 규모 전망치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BNEF가 올해 1분기 발표한 전망 자료에서 2030년 ESS 누적 설치량 전망치를 직전 발표치 대비 거의 50% 가까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절대 시장 규모 자체는 ESS가 전기차 시장보다 작아도 시장 확대 속도는 더 빠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고무적인 점은 이 ESS 시장의 성장이 시장 조사 기관들의 숫자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고 관련 기업들의 실적에서도 관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대표 2차 전지주 CATL의 상반기 실적에서 ESS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20% 정도 늘어나면서 매출 비중도 처음으로 15%를 넘어섰고요. CATL뿐 아니라 역성장 국면을 내내 벗어나지 못했던 중국의 인버터 대표 기업 선그로우도 지난해 4분기부터 2개 분기 연속 세 자릿수가 넘는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ESS 매출 비중이 2021년에 14%대에서 22년에 27%까지 가파르게 늘어난 덕입니다. 사실 ESS 시장 커질 거라는 거 언론이건 논문이건 정말 많이 접했던 내용인데도 수혜주라고 기억나는 기업이 없는 이유는 순수한 ESS 플레이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2차 전지 기업들이 전기차를 메인으로 하되 ESS는 아주 일부 하고 있는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 출장 갔을 때 퓨어한 ESS 플레이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KB 마블 기준 기업명 펑우이 에너지, 영문명으로 그레이트 파워 에너지, 코드번호 300438, LFP 배터리 제조사인데요.
전기차용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ESS 시장에 집중하는 것으로 일찌감치 경영 전략을 바꿨고요. 2022년 기준 전체 매출 비중에서 이미 54%가 ESS 향이고 향후 8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적극적인 확장 전략 덕분에 ESS 출고량 순위도 글로벌 8위에서 올해 1분기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ESS 시장 확대는 특히 중국 LFP 배터리의 기회입니다. 낮은 가격, 긴 수명, 온도 변화에 대한 안전성 덕분에 ESS 시장에서는 NCM보다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미 그 침투율은 82%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LFP 시장은 거의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서 수직 기어라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감안하면 앞으로 해당 시장은 중국 기업들이 과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게다가 주가 부진의 요인이었던 미국 IRA 정책에는 이 LFP 배터리 기술에 대한 규제는 담겨 있지 않기도 하고요. 중국 LFP 기업 중에서도 펑우의 에너지는 ESS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임은 물론이고 차세대 ESS용 배터리로 여겨지는 소듐 이온 배터리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12월 선행 PE 13.2배로 멀티플이 역사적 하단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조금씩 사다 모을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을 생각하면 중국 기업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요즘입니다. 그래도 합리적, 논리적 관점에서 ESS 시장 확대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음을 감안하면 ESS 비중이 높은 중국 LFP 배터리 기업에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 왔다고 판단합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중국 주식 플렉스의 강효주였습니다.